안녕하세요. 시간을 잡아라라는 제목으로 시간 관리 방법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자유전공학부 18학번 권예준이라고 합니다. 시간 관리는 왜 해야 하는 걸까요? 그냥 그날그날 되는 대로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는 것이 좋은 성적을 받는 지름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나 유학생으로서 시간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외국어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공부하더라도 모국어로 공부할 때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부 내용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어를 해석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부 분량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데 시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많이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가 겪은 시행착오들을 바탕으로 시간 관리하는 방법을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터디 플래너 사용하기입니다. 스터디 플래너를 사용할 때에는 자신이 이번 시험 기간, 이번 주 혹은 오늘 하루 동안 해야 할 일을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할지가 정해진다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시간을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만들게 되고 공부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저절로 멀리하게 됩니다. 또한 스터디 플래너를 사용하면 좋은 점은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훨씬 쉬워진다는 점입니다. 스터디 플래너를 사용해서 내가 내 눈으로 직접 오늘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확인하게 된다면 내가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 급한 일 혹은 중요한 일 먼저 처리하고 그 이후에 쉬운 일, 어려운 일도 자신의 자투리 시간에 분배해서 그 일들을 전부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진들은 제가 실제로 2018학년도 2학기에 사용했던 스터디 플래너들의 모습인데요. 보시면 글쓰기 시험 전날에는 글쓰기 시험 위주를 우선순위로 두고 공부를 하였고, 회계 시험 전날에는 회계 과목을 우선으로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스터디 플래너를 사용하면 계획한 모든 것들을 다 끝내지 못하더라도 여기에 적혀 있는 일들만큼은 최대한 끝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스터디 플래너를 사용하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스터디 플래너를 보시면 오른쪽 위쪽에 시간을 적어놓은 부분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스톱워치를 사용해서 제가 하루 동안 공부한 시간을 적어둔 것입니다. 스톱워치를 사용하면 정해진 시간 동안 내가 공부한 시간이 얼마인지 뿐만 아니라 낭비한 시간도 얼마인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또한 하나의 과제를 수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계획을 세우더라도 보다 달성 가능성이 높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매일 플래너에 적어둠으로써 공부를 많이 한 날은 어떤 걸 잘했는지, 공부를 별로 하지 못한 날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고 이것을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점도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관리하는 두 번째 방법은 노는 시간을 정해두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공부를 할때 중간중간에 딴짓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놀거나 자거나 등등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집중력이 저하되어 같은 양의 공부도 공부만 쭉 했을 때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들 뿐만 아니라 스스로 노는 부분에 대해서 통제가 불가능해져서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시간과 노는 시간을 완벽하게 분리하고 놀 때도 계획적으로 노는 것이 필요합니다. 얼마를 공부하면 몇분 동안 놀겠다와 같은 중간 보상의 형태를 취해도 좋고, 혹은 오늘 목표한 일을 다 끝내면 자기 전에 내가 좋아하는 영상을 보고 자야지 등과 같은 목표나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밥을 먹고 오는 것처럼 공부하는 중간에 자리를 비워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밥은 1시간 이내로 먹고 온다 등과 같이 시간 제한을 설정해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공부 외에 일을 하는 시간이 무제한적으로 길어져서 공부에 방해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시간 관리 방법은 어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입니다. 시중에는
핸드폰 기능을 차단해주는 많은 어플들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제가 많이 사용했던 어플들을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시험 기간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어플은 바로 이 포레스트라는 어플인데요. 이것은 집중력 향상 어플로 자기가 정해둔 시간만큼 핸드폰 기능을 차단을 해줍니다. 설정해둔 시간 동안 핸드폰을 만지지 않으면 자신이 선택한 나무를 가상의 숲에 심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설정해둔 시간 동안은 모든 핸드폰 기능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부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어플의 장점은 집중한 시간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코인을 사용해서 다양한 종류들을 모을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나무를 심게 되어서 공부를 하는 것이지만 마치 게임을 하는 듯한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단위로 자신이 집중한 시간을 어플에서 통계를 내주기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데도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것은 제가 시험 기간 한 달 동안 이 어플을 사용하면서 했던 통계 기록인데요. 저도 이것을 보면서 스스로 반성을 하거나 성취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플은 아니지만 제가 많이 사용했던 아이폰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스크린 타임 기능입니다. 스크린 타임에서는 하루 동안 핸드폰을 사용한 시간, 핸드폰을 깨운 횟수, 그리고 자신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토대로 자신이 어떤 부분에 시간을 낭비하는지를 알고 그 부분을 줄이는데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많이 사용했던 기능은 다운타임 기능인데요. 다운타임 기능도 포레스트 어플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원하는 시간 동안 핸드폰 기능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이 포레스트에 비해서 좋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항상 허용할 어플을 정해둘 수 있어서 공부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어플들을 제외하고 공부에 방해되는 어플들만 차단해 놓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시간 관리에 도움이 되는 세 가지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이 방법들을 여러분들에 맞게 잘 활용하셔서 좋은 성적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